Thank you.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 사요 찬송.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 여느 기간 동안 고향 찾아 부모 형제와 연합하게 하시고 10월 첫째 주일고 성찬주일로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 원망과 고역함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를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부인을 해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지지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정직한 지지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매스컴, 국방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이 원칙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 요사는 인천 수공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년 40주년 기념 동성회를 통하여 제2의 도움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부흥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의 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 만민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 충성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성도들에게 성령한 능력을 기름부듯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찬을 내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찬양대가 정성껏, 행복한 대단히 찬양대가 정성껏 주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각 주제와 지성진에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섬길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감사함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여 행복한 날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날이고 특별히 성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날이고 또 추석 연휴 중간에 있어서 더 좋고요. 그리고 또 제 동생이 생일이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추석 연휴 어떻게들 잘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주십니다. 형제와 남편 동거하는 그 삶을 주십니다. 세상은 삶은 그렇지 않다고 온갖 폼을 잡으면서 인생이 허무하고 악하고 추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선하다고 하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아름답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삶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삶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좋은 삶을 주시니 넘치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첫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기도할 거 많지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윗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은혜 더 많이 드리기를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고 늘 승리하시는, 늘 이기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승리해서 세상을 짓밟고 다 무슨 그 재물 위에 발을 얹어서 폼잡고 살아가는 승리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세상을 복되게 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세상 만들어내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되달라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윗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어른들 위해서, 또 우리 앞선 어르신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정말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윗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위아래 세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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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성취하시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귀하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신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마음을 찾아서 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대로 모셨던 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으신 것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주 주도를 하고 있으니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본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자신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오신 주님을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주여 없이 아버지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들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합니다. 우리의 마음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아버지는 이 면천된 성실하신 양아 아버지의 하나님을 아버지의 마음 세계를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 온갖 자녀들과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 다음 세대가
주여 손을 얹고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깨서서 아버지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보이는 아버지의 우리 귀한 부모님들 우리 여러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두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소 명들의 한중간에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한 우리에게 부으신 길을 부신과 우리에게 내리신 일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하며 새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명절에 복을 주십니다. 그 명절에 주께서 복을 주시고 또 나와 영접하라고 하시니 오늘 이 시간이 함께 나와서 주를 영접하고 또 주의 소망을 품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참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찌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찌해야 하나요? 제목을 들으니까 갑자기 추석 명절에 얄밉게 불었던 신비가 생각나시나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 또 여러 나에게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가슴 아픈 말 했던 우리 사촌 형님 생각이 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찌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나요?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삶, 아름다운 삶을 주셔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뭐 혼자 어디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모니를 누리는 삶입니다. 형제가 같이 거해요. 거기에 하모니가 있습니다. 그 삶이 선하고 아름다운데 그 삶은 결국 다른 데서가 아니라 시온에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기름 부음이 점점점점 그리고 그 이슬 내림이 점점점점 흘러내려 시온으로 가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을 합쳐요. 시온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귀하고 선한 삶을 함께 누립니다. 하나님의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에게 이미 주십니다. 그곳에서 복을 명하신다고 영생을 명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삶을 주시려고 명하신 바, 말씀하신 바 거룩한 것 시온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함께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르게 보다도 오늘 훨씬 더 분명해요. 여기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곳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귀하신 선물이고 오늘 영생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자리인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자리에 와서 거룩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명하시는 그곳이 성경에 참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건 어떤 규칙 하나 정해보고 잘 지켜라 그럼 내가 나를 상 주겠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십계명 그 말씀이 그 길이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고 방법이기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이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도 꽤나 유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선하고 아름답게 하시려고 주시는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십계명과 거의 같은 이야기가 레위기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쭉 나옵니다. 얘기는 뭐냐면 십계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십계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 찾으면 앞에 보면 십계명 앞뒤에 보면 보통은 뒤에 있죠. 십계명이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은요 그냥 십계명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내는지에 대한 예화처럼 몇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레위기 19장 처음 시작은 그래요. 거룩해라. 내 백성들 거룩해라.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거룩해라 라는 그 말씀 거룩한 삶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삶,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일까? 빛
번쩍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말씀을 주셔요. 왜? 그 삶이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좋고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선하셔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삶을 사십니다. 그러니 너희도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내 삶이 행복하고 내 삶이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이 거룩한 삶, 우리 하나님, 우리 놀라우신 아버지를 닮아야 되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가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9장을 보시면요, 형제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그 거룩함을 만들어내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건 결국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레위기 19장을 펴셨죠. 레위기 1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한 삶을 요구하셔요. 이게 하나의 조건을 맞춰라. 되지도 않겠지만 조건을 맞춰라. 힘들고 어려워도 이건 이뤄내야 된다라는 그냥 단순한 목표로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뒤를 보시면 압니다. 이 거룩한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 보세요.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는 삶, 그 삶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입니다. 나 말고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 나를 무겁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무겁게 여길 만한 사람들을 무겁게 여길 때 삶은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무거운 것을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돼요? 담 듭니다. 그죠? 담 안 들어보셨군요. 무거운 것 가볍게 휙휙 들다가요. 담 드는 거예요. 가벼운 걸 무겁게 여기게 된 사람들, 그 삶은 엉망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정말로 무겁게 여기게 될 걸 무겁게 여기는 삶, 그 삶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 그 삶이 거룩한 삶이죠. 부모를 경외하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부모를 경외하면 너희들이 복을 주겠다. 부모를 경외하는 그 삶 자체가 아름답고 그리고 좋은 삶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래요.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삶은 뭐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고백하는 삶이에요. 내 삶에 정말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삶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이 엉망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은 안식하라 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나는 두려움 없이 삽니다. 그 삶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모든 것들을 내가 안식에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삶, 그 삶은 거룩합니다. 주일에 안식일이 되면 주일날 내가 하는 일들을 다 멈춰놓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너희는 헛것을 위하여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헛것을 위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고, 우상 만들고 그것 따라가지 말라고, 헛된 길 가지 말라고, 가야 할 그 길을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 삶이 아름답습니다. 여기저기 헛것을 따라가는 삶은 추해요. 그리고 불쌍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빈곤한 삶입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구원하며 돌아다닐 필요 없다고,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희 모든 것 되신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것 안에서 너희 삶이 굳건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거룩한 삶,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정말로 공경해야 될 것들을 공경하며 그 공경해야 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헛된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 그 복되고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은 거룩한 것 같아요. 거룩하죠. 그리고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시는지 5절입니다.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락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을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집니다. 아, 이건 좀 이상해요. 화목제 제물을 드리다가 뭐 3일째 먹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를 귀찮게 합니까? 하나님 귀찮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화목제 희생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물을 드립니다. 고기 잡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합니다. 제사할 때 그 소를 잡아요. 여러분 소 잡으면 몇 명이 소를 먹을 수 있죠? 소 아직도 그냥 우리 두 식구는 다 먹지. 소를 두 식구가 다 먹어요? 못 먹습니다. 양 한 마리 잡으면 여러분들 몇 명이 먹을 것 같으세요? 꽤 많은 사람이 먹겠죠?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다면 고기 이틀까지는 먹어도 돼요. 풍성하니까. 하지만 3일째까지는 나도 만듭니다. 그게 사람들 다 불러서 다 같이 먹어라. 빨리 먹어라. 먹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을 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너 사이의 기쁨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 형제들 함께 기뻐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와 하나님과의 화목만이 아니라 형제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내 화목제 희생을 드릴 때 그 음식들 오래 둘 필요 없다. 다 불러다가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거룩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에게 거룩한 삶을 명하셔요. 네가 고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만하고 소가 있다는 것, 양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해요? 네 형제들과 함께 나눠요. 네 형제들과 함께 나눠라. 하모니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어디서 옵니까? 이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형제들과 급하게 나누는 사람, 내가 아닌 것들을 뒤에 정겨놓지 않고 3일이 가기 전에 다 함께 먹는 사람, 그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한번 잘 보세요. 아, 선하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서 뒤로 챙겨놓고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하늘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아 땅은 내 거 뭐 여기서 너는 오지 마. 아니 그러지 않으셔서 동산 온 땅을 그 모든 실과를 다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풍성히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해요.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리. 너에게 있는 것, 그 은혜, 그 선물들을 나누고 함께 먹는 뭐야 형제들에게 너도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 우리 형제들에게 선물이 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눌 때 거룩한 삶이 됩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욕심 많아 뒤로 챙겨놓는 삶, 그 삶에 어떤 거룩함이 있습니까? 그 삶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것을 닮아가는 사람들,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나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하나님처럼 은혜로 나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그렇게 이루어, 삶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 다음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 땅에 동물을 맬 때 너는 밤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뭡니까? 사람들을 향한 배려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배려. 너 욕심껏 몽땅 다 긁어가지 말래요. 몽땅 다 긁어가지 말고 너 어려운 사람들, 타국인들, 그리고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너 남겨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겨두는데 이거는 약간 뭐죠? 그런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데 네가 싹싹 다 긁어다가 네가 나눠주는 거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놔버려두래요. 좀 놔둬라. 어쩌면 그러면 누가 나와서 갔습니까? 부지런 사람이 나와서 가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 먹이는데 가가지고 다 숟가락으로 떠먹어줘야 된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치 보지 않고 올 거예요. 뭐죠? 비굴함이나 아니면 부끄러움 없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냥 뭐 집에 와서 누가 이렇게 주고 다 주면, 다 챙겨주면 그냥 연약해 보이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밭 가장자리에 남아있는 게 있고 포도나무 여전히 열매가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나와서 그것들을 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워요. 그리고 그것들을 베어서 가져갑니다. 자기들도 수고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뭔가 기여를 하고 자기들도 노력을 들여서 그것들을 가져갑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비굴함으로 얻어먹는 사람들 만들지 말고 당당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은혜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죄송합니다만 시체처럼 누워놓고 우리에게 링겔을 꽂아놓고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산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고. 네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거기서 수고하라고 말씀하시죠.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렇게 베푸셔요. 거룩한 하나님 우리도 은혜를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배려하면서 그 사람들도 기여할 그 공간들을 남겨주면서 그렇게 배려하며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뭘까? 형제가 연합을 동무하는, 형제들 함께 살면서 하모니를 누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에 하나님이 분명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부끄럽지 않게 가져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하시죠?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짧지만 분명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쌀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주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를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투구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11절부터 있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10계명에서 그만 이야기를 다 하십니다. 이건 뭐죠? 간단하게 말하면 너 이웃에게 네가 가해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가해자 되지 말아라. 앞에 있는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너 은혜를 베풀어라. 너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네가 사람들의 선물이 되게. 그러니 우리에게 명하신 말은 우리가 거룩한 삶은요, 은혜를 베풀고 선물이 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어떠서 가해하지 않는 삶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해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못 살게 오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은혜를 베풀고 난 너희를 가해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도 이 거룩한 나처럼 거룩해져야 된다. 은혜를 베풀고 선물이 되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가해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선물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요. 우리도 내 형제, 내 이웃에게 은혜와 선물이 되고 또 뭐가 되면 안 됩니까? 가해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에게 선물을 냅시다. 형제들에게 선물을 냅시다. 하나 더 얘기하시죠. 우리 형제들에게 가해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 형제들에게 가해자가 되지 맙시다. 하모니를 이루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모니를 이루려면 당연히 선물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가해자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삶을 그 거룩함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보면 17절, 18절은 뭡니까?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우리는 가해자가 아닌 삶을 살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뭔가를 다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모든 행동의 주체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행동의 주체가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행동이 내 삶에 옵니다. 어떤 경우가 생겨요? 내가 피해자가 될 때가 있어요. 나는 가해자가 안 되는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가해자가 아닌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피해자가 될 때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삶을, 이 거룩한 삶을 마무리하면서 18절 끝에 그 유명한 황금률이 나오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시는 바로 그 앞에 17절 18절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가해자가 있을 때입니다. 아니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가해자가 안 되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삶 반드시 그래야 돼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만 지나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내게 거짓말할 때요. 사람들이 내 것을 훔쳐갈 때요. 사람들이 나를 참소할 때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죠. 사람들이 나를 배제하고 나를 놀려먹을 때요. 내 삶을 짓밟을 때요. 나는 물론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그렇게 가해자로 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가해자로 살지 않으려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피해자로 만드는 그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피해를 당했을 때, 죄 지은 자,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오늘 17절, 18절 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이 마무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선하게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침이 있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아주 분명하고 단단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내가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그리고 해야 될 것 두 가지 분명히 얘기하시죠. 금지하는 것 세 가지 아주 짧은 권고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18절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했을 때,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여기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모니,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당했을 때 내가 원수를 갚아야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죠. 내가 당했을 때 내가 정말로 피해자가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상대방에게 똑같이 되돌려주려고 하지 마셔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그러니 나는 너에게 모욕감을 주겠다고. 네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니 네가 거짓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나는 거짓으로 네 마음을 아프게 하겠다고. 원수 갚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상대에게 똑같이 되돌려주려는 마음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랍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좋은 반응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멘을 못하겠는 거죠. 그런 거라면 아주 좋고요. 이게 뭔 소린가 마음껏 딴데 가서 애들이 돌아왔을까 생각하시면 좀 슬프고요. 원수를 갚지 마셔요. 상대에게 똑같이 되돌려주지 말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일만 안 하면 되는 겁니까? 근데 걔가 나를 한대 때렸으니까 나는 걔를 한대 때리지만 다니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그런 행동, 그것을 삼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마음, 그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랍니다. 원수도 갚지 말고 그 행동도 하지 말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음으로 미워하지도 말래요. 심수봉님인가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할 때 백만 속에 장미가 핀다는데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죠. 내가 원수 나가처럼 마음으로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거는 뭐도 포함되는 말이냐면요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난 미워하진 않아. 하지만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복수 나갑니다. 하지만 이 찌질한 인간들, 이 못난 인간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그거 하지 말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 훅 오는데요. 맞아요. 처음에는 미워하는 마음, 어쩌면 그 분노가, 부정적인 감정이 훅 우리에게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오래 품으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아요. 아까 지금 원수 안 갚은 거야. 그거 원수를 갚는 건 부지런하게 갚는 거니까 나같이 게으른 사람이 뭐 언제 원수를 갚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나는 미워할 거야. 너를 끝까지 미워할 거야. 너를 인간 취급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들 그 마음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거기까지만 아니요 세 번째 하지 말라는 건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이야 말 그대로 망하는 걸 원하지 마셔요. 원망하지 마셔요. 그 사람들 잘 이게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들 그냥 다 끝장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들 마음에 품지 말랍니다. 원망하지 말아요. 명령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합니다. 이건 외우기도 쉽습니다. 원수 갚지 말고 마음에 밀어붙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라.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해라. 원수 갚지 말고 그냥 원수를 안 갚고 행동만 안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멸시하는 마음 그것도 버리고 너 원망하는 마음 그것도 하지 말아라. 너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야지 하고 살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삶, 그 삶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건 우리가 가는 길이고 우리가 당하는 삶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해가 올 때,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가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나요? 거룩한 삶,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용서하라. 원수 갚지 말고 마음에 미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제 얘기 아닙니다. 레위기 겁내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나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선하고 아름다운 삶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모니가 이루어집니까? 내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늘 우리는 서로에게 선한 것을 주고 늘 우리는 조심조심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 일이 늘 성공합니까? 나에게 아픔이 오지 않습니까? 내가 피해를 당하고 누가 나에게 악을 당하고 누가 나에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내가 그 가해를 받았으니 피해자가 됐으니 나는 그 사람에게 받아야 될 빚이 생긴 거죠. 하지만 그 빚을 어떻게 탕감해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아라. 마음을 미워하지도 말아라. 원망하지도 말아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세 가지죠. 세 가지 금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명하셔요. 해야 될 일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를 반드시 책선하래요. 17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내가 피해자가 됐습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그때 내가 원수 갚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드시 그 가해자를 반드시라고 하셨어요. 그를 반드시 책선하랍니다. 책선한다는 건 뭐죠? 책선한다는 건 야단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그 잘못이 무엇인지 지적한다는 겁니다. 책망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 라고 분명히 지적해야 돼요. 너 잘못했다고 책선한다는 말, 그 히브리어 말은 증명한다는 뜻도 있어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거 보여줘야 된다. 너 잘못했다. 네가 악을 했겠다. 네가 죄를 범했다는 거. 그거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고, 그거 말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이웃을 향해 죄를 당치 않도록. 그 얘기는 바꾸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책선하지 않는다면 이웃 때문에 그 나에게 죄를 범한 그 형제의 죄 때문에 우리도 뭐예요? 그 죄를 당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서 그 행동 중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 죄의 결과를 우리도 당할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뭐죠? 그냥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내 형제가 있어요. 그 사기가 나에게 왔어요. 나는 그래서 사기에 피해를 당했습니다. 내가 그냥 용서해요. 내가 복수하지 않고 내가 마음에 미워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원망하지 않는 끝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계속 사기치며 돌아다니겠죠. 사기치며 돌아다니면 그 죄를 누가 당합니까? 여전히 다른 형제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당할 거고요. 그 여전한 죄, 그 죄는 이제 책성하지 않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형제가 함께 살아. 너희가 함께 살지 않니? 너희가 하모니를 이루며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 반드시 책성하라. 용서합니다. 복수하지 말고 마음을 미워하지 말고 너 원망하지 말아라. 하지만 너 반드시 그를 책선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반드시 책선해라. 그리고 내 몸처럼 그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죄죄를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르침, 권고는 분명해요. 이 권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 그리고 뭐하는 것? 정의를 싫어하는 겁니다. 의가 뭔지 얘기하는 것.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고, 뭐 죄진 사람을 다 용서하는 거지, 용서하는 거지. 아니요, 용서만 있는 건 아니요. 여기 분명한 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이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용서하셔요. 하지만 그 가해자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셔야 돼요. 자비가 가득합니다. 용서하는 자비하심 가득해요. 하지만 동시에 죄를 지적하는 정의, 이것이 함께 있습니다. 당했을 때 두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당했을 때 동시에 정의도 추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는 왜 용서하라고만 그러냐고? 아니요,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정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 기독교는 악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나? 아니요, 왜 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정의의 시간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는 종교인가 보다. 아니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 맞아요. 용서, 사랑, 자비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그러세요? 너 그 형제를 반드시 채선해라.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정의, 그 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용서합니다. 하지만 정의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 그래야만 이유는, 해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그 자비와 긍휼, 하지만 그 정의, 그것을 동시에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셔요. 그리고 동시에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삶이 아름답고 선하신 이유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 거룩하게 거르는 사람들 용서하고 정의, 그것들을 실현하라면 한 주 때 내미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요.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정의를 포기하지 마세요. 구제용은 어떻게 됩니까? 내 시누이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하십시오. 복수하지 마세요. 복수하지 마세요. 복수를 통해서 정의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에 마음의 미움도 그리고 원망도 버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누이에게 얘기해야 되죠. 시누이가 잘못한 게 뭔지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때 아 그래 용서하자, 그냥 없는 걸 하자고 툭툭툭 털고 그냥 내가 마음이 넓으니까 내가 그냥 용서하지 라고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어찌 하셨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믿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어떤 일이 납니까? 십자가가 무엇을 하냐면 정의를 수호하셔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용서하겠니 그냥 넘어가자 아니에요.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십자가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그 정의의 빚을 갚아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신다고? 아니요, 정의를 생생하게 실현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가 어떤 거예요? 불의한 건 우리였어요. 불의와 잘못을 저지른 우리들을 용서하신 자리,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미움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정의와 용서, 그 두 가지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것. 죄에 대해서는 정의가 시행이 되고요. 우리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된 우리에게는 용서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거룩함은 여기 있어요.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반은 어쩌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반, 우리가 당하는 것이 반일 겁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고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가해자가 됐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살아가야 돼요. 그게 거룩한 삶이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의 반은 사람들에게 당하는 삶일 겁니다. 당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로 가해가 아니라 참된 기쁨과 그리고 부드러움도 올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면 돼요.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미름을 불러놓으니까 우리에게 죄와 악을 행하며 우리의 삶에 가해자들이 나타나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정의를 실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한 삶, 이것이 아름답고 거룩한 삶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잡으셔라. 십자가 붙잡고 내가 용서하기를, 그리고 내가 십자가 붙잡고 정의를 실현하기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베풀어줘서 하나님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출애굽 사건이 나오는데 유월절 사건이 있죠. 유월절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시는 겁니다. 애굽 인간을 노예로 삼고 특히나 하나님의 마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짓밟아봤던 그 애굽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 애굽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는, 멸하는 자를 보내십니다. 파멸의 천사가 옵니다. 여러분들 그 유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양을 함께 먹고요. 그 피는 물설주에 바릅니다. 멸하는 자가 애굽을 다 덮어올 때 애굽 사람의 집에만 간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집에 다 들어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죄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압제받는 자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피해자예요. 이스라엘은 피해자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죄 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다 죽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그 밤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리고 사랑으로 어린 양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어린 양이 죽어졌어요. 그리고 그 피가 문설주에 발려졌을 때 그 멸하는 자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은 알아요. 왜 내가 살아있는지. 애굽의 자녀들은 다 죽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양이, 오늘 이 양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모든 죄는 갚아줘야 되는 빚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기를, 정의를 분명히 이루셔야 정의를 추구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기 용서하심과 자비와 긍휼, 그것이 있어요. 유월절은 그런 날이었어요.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시고 또 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실현하시는 거룩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올 때마다 가정에서 밥을 같이 먹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침례자 보통은 가장이죠. 가장이 떡을 떼요. 떡을 떼면서 이것은 보통의 떡. 이 조상, 우리의 조상이 광야에서 고생함으로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었다고 그 떡을 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월절 밤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은 유월절 식사의 주인처럼 그 떡을 떼십니다. 그러면서 해야 되는 대사를 하지 않으셔요. 이것은 우리의 고통의 떡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하시며 떡을 떼십니다. 이건 뭐예요? 이 떡, 찢어지는 몸, 이 고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이 그러죠.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랍니다.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방야, 여러분 상상력을 보고는 한 3600년 전쯤, 그 오래전, 그 신의 방야,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길에 있는 누군가를 여러분들 만나서, 너네들은 여기 보고, 너는 누구냐? 너네들은 웬일로 여기 있는 거냐? 너네들은 어디로 가는 거냐?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죽어야 됐을 사람들. 애굽에서 죽어야 될 우리가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이제 자유함을 얻어, 어디로요? 하나님과 함께 약속했다고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우리 누구라는 붙잡아 묻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얘기하죠. 너는 누구냐?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죽어야 되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살아서 늘 주님과 함께 이제 약속했다고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말할 겁니다. 내 삶에 정말로 참된 생명은 십자가 거기에서 시작했어요. 자비와 용서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그곳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가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의 십자가 그 어린 양 내 삶의 기준을 거둡니다. 거기서 살아가요. 용서하셔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게 늘 내 중심이었을 수 있어요. 내가 당했을 때마다 나는 정의를 실현했어요. 난 복수하고 나는 갚아주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이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어쩌면 교회를 너무너무 열심히 다녀서인지 내게
가해자가 왔을 때 나 네가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겠어 라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좋은 삶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좋은 삶은요, 공의와 그 정의와 그리고 그 용서가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뭐라고요? 복수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에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세요. 됩니까?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세요. 하늘을 또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 너를 인도하는 여호와, 너희를 돕는 여호와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복수하지 말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원망하지 않기라. 정말로 내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좀 어쩌면 인천수목에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적인, 어쩌면 세상의 정의시여 그것에는 좋은 관심이 더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 정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됩니다.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책 써내야 돼요. 잘못했다고 말하셔야 돼요. 참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고, 피해자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이 나타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냥 당한 희생자로 죽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그 위에서 세상을 향해서 책망을 오셔서 세상의 어둠을 책망을 오셔서 잘못됐다고 말하며 그곳으로 돌아가신 거지 그냥 내가 당하고 말지 라고 지나가신 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가 악한 자들을 책선하고 정의를 말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 하나하나 이 균형을 맞춰가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천수목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기가 더 편하실지도 몰라요. 그냥 어쩌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성령님, 우리로 정의를 실현하는 그 복수가 아니라 책선하는 진리를 말하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그 일로 우리 안에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도우시사 이 진리 안에 구하게 하시고 이 정의를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더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삶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영접하시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우리에게 오셔서 또 이 귀한 성찬의 은혜 앞에 세우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서와 또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철저히 실현하신 것처럼 또 그 한없는 금일로 우리에게 대하신 것처럼 거기에 참된 생명, 거룩한 생명이 있사오니 주의 거룩한 자리에 선 이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명하심을 말씀을 받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 기름 부으심과 또 이슬 내리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주님 교감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에다 드시고 가라사대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통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자리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이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이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길을 분명히 영접하여 그 은혜 그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삶으로 나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이 안에서 정말로 하늘의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을 끌어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기 찬송 281장 부르며 성찬에 참여하실 때 그 귀하신 은혜와 의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긍휼과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걸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의요,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이제 인덕을 먹었으니 인덕 향당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정의를 실현하고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해자들이 우리의 삶을 망쳤을지라도 우리는 그 가해자를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인덕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용서하는 은혜로 또 정의를 구하는 하늘의 공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주목 많으나 내가 인덕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 형제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하신 삶이 시작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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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과 보내지 않는 아버지 인격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인격에 알려주신 용서, 아버지 거룩한 삶, 아버지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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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가 있는 세상, 아버지의 민족과 피해자가 살아가게, 아버지의 주님과 피해자가 있는 세상, 아버지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고 싶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내 먼저 주님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원수가 누구 다 주님께 받고, 아버지 눈에 미움해서 아버지 원수가 전전할 수 없는데, 미움해서 오면 벗어날 수 없는데, 아버지의 믿음이 그렇게 하며, 아버지의 시간을 만나, 아버지의 약속과 새로운 시간을 만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사 아버지 공의를 실현하는 이 일에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훌륭한 우리를 지켜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도우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늘의 선한 삶 하늘의 거룩하심과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는 그 복된 날들을 보며 아버지는 그 복된 날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이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가정에서 시작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가득하게 주옵시며 용서와 아버지의 땅 바르게 되는 그 귀한 성분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사람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기 계신 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도우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길을 모른다 하지 마시고 또 뭐죠? 잘 모르면서 안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주가 우리가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잘 기울이시고 서로 격려하며 나눠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0장 보통의 몸의 모습으로 우리 1절만 마음을 다해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학교가 시작이 되고 연휴가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입니다.
올해 가을이 조금 늦게 시작된 것 같지만 그래도 가을 독서의 계절이고요. 뭐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잘 돌아보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많은 감사와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향한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시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서로 격려하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 많이 애쓰셔라. 결실의 계절, 그 막판에 햇빛이 확 비춰야지 그 과일이 맛있어진답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가을에 정말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결실들이 성숙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이 서로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읽고 외우는 일에 여러분 다 많이들 동참하고 계신데요. 그 일에 또 귀한 영향을 맺어지도록 마음을 다해서 또 그 일에도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아직도 연휴 기간입니다. 여러 가지 밀린 일들도 많으셔서 그것들 하시려고 하고 또 찾아가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 하시는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복주심이 가득하셔서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시고 선물이 되시고 절대로 가해자를 두지 마시고 혹시라도 피해자가 되시더라도 용서하시고 또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말로 모든 것들을 바꿔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계신 분들에게 서로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 복주십니다. 성님 복원하십니다. 하나님 복주십니다. 성님 복원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의 예배하는 정성을 하여 준비한 예배를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니 아버지 하나님 나눠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많은 사람들 살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승리하시고 다음 주 기쁨으로 해드리겠습니다.